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글을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진짜 꼰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나라고 해도 듣고 싶지 않겠다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꼰대스러운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위에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32만 6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뒤에 2020년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3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빨리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사실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려니까 청년부에서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결혼을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왜 자꾸 거기다 결혼하라고 하냐라고 자꾸 피드백이 들어온다고 좀 청년부 목사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연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지 라고 해서 결혼이 먼 나중의 일 또 결혼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일은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결혼 이야기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야 결혼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결혼이라는 그리고 가정을 세워간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어떤 공지사항이 끝나고 가장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혼자 있는 것이 나쁘고 둘이 있는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18절 말씀은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 18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나오는 좋다라는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울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로가 붙은 순간 좋지 않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토브와 같은 뜻으로 쓴 단어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에서 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와 일맥상통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뤄간다라는 뜻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게 준비한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단어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둘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흠없는 완벽한 아름다운 계획을 소망해 보아라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완벽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일 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1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로의 초청. 그 초청은 뭐냐?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바로 가정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 안에는 토브가 있어. 내가 준비해 놓은 흠없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토브,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운 계획으로 초청해 주시는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두근거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거는요, 약간 여행을 떠나기 직전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뭐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 여러 여행지를 다녀보셨겠지만 여행 가는 전날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경험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근거리고 설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그래요.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정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 꿈은 25살에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를 1년 뒤에 바로 낳아서 40이 되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그때 남자 저희 아이랑 같이 농구하고 축구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꿈이었을 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대한 소망, 가정에 대한 생각들에 우리는 수많은 마음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근거리게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알맞은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완벽하게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그 완벽한 한 사람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그 행복하고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완벽한 그 토부라는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가정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믿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혹시 소망이 없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연애에 대한 소망, 또 훌륭한 배우자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만 준비되는 아름다운 톱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전하고 계세요. 사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유로 가정에 대한 소망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들 간에 불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정말 이 가정 안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요, 가정에 그런 불의가 생기고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긴 것은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렸던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의 이뤄가실 가정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부, 그 하나님의 토부를 하나님은 주기로 결정하셨고 그 토부를 이뤄가기 위한 완벽한 만남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정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이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만드신 것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을 만들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담이 아니라 하와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 포함이 되는 게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운 계획, 토부,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부족해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바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혼자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 스스로 돌아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기까지의 돌아오심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알맞은 동반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아담에게 온갖 흙으로 만든 들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빚으셔서 아담에게 줍니다. 배우자를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동반자를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요. 그 흙으로 만든 들짐승, 온갖 공중의 온갖 새들을 빚으시고 그것을 데려오게 하면서 아담에게 시키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것들의 이름을 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호랑이구나. 그래 너는 여우구나. 너는 뱀이구나. 이런 것들을 짓게 하셨어요. 이게 배우자랑 무슨 상관일까요? 앞에서 말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동물들의 본질, 새들의 본질. 그것들을 본질을 바라보는 순간 아담은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 또 수많은 생물들, 그 수많은 새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 지을수록 아담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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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름을 짓고 본질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잔인한 것 같아요.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느꼈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거기 보시면요.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마세요. 이때는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냥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맞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동물들을 바라보니까 지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지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막 뺨을 핥으면서 막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로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른 존재들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차이를 하나님은 아담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인 사람. 그러다 보니 아담의 마음에 정말 찾으려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순간 찾아왔던 외로움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외로운 사람. 그래서 지금 막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엮어주고 싶어요. 막 야 외롭대 서로 외롭대 막 이러면서 야, 서로의 외로움을 좀 달래줘 막 이러면서 좀 엮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외로움은요 절대 죄악된 감정이 아닙니다. 약간 우리는 외로움을 죄악된 감정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감정. 왠지 막 내가 지금 다른 일로 바쁜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아 내가 별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정의 소망은요 바로 외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지라고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토부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외로움은 절대로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도 얻을 수 없어서 찾아오는 이 외로움은 분명히 가정의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로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똑같이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외로울 때 똑같이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하는 방법 소개팅을 100번 나가면 돼.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거야. 그 중에 넘어올 만한 애만 잡으면 네 인생은 성공한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우는 사자와 같이 만날 사람을 찾으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기쁨에 대한 소망, 누군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소망.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다른 것을 채우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외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꼰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합니다. 격.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하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격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 격을 떨어뜨려서 무슨 격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바로 조건의 격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조건의 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격을 수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치 결혼 정보 업체처럼 A부터 D까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추구하고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가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집안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 수입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학벌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실제로 대학부, 제가 지금 이제 거의 7년째 대학부에 있는데 이제 7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은 수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도 결혼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격이 맞는 집, 격이 맞는 학벌, 격이 맞는 수입, 격이 맞는 직장, 이런 것들에서 망가질 때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수없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존재의 격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수치의 격으로 낮춰서 보고 있을까요?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게 조건의 격을 맞춰가면서 살다 보면 결국에 누가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건데 수치는 인간들이 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빼버리고 인간이 정해준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아담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행복, 여러분 그것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정말 내 안에서 무언가 기쁨이 있는 사람,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이렇게 토핑을 올리는지,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마치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피자처럼 토핑을 여러 가지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초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조건의 격을 보게 되는 순간 나의 가정에 준비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토부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토부예요. 내가 준비한 완벽하고도 훌륭한 계획. 그것이 나의 가정 가운데 존재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토부가 준비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요. 아직 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변질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정말 존재의 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변질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정말 그 존재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함이 은혜고
함께함이 감사인 것. 정말 그것들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서 야 그렇게 중얼거릴 거면 그냥 기절해 있어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기절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잠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깊은 잠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죽이신 거예요. 아담을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 갑자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정말 죽게 만드셨을까? 바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드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웠다. 깊은 잠에 정말 죽음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시죠. 그의 갈비뼈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시죠. 왜 굳이 이 과정이 필요했느냐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생명을 만든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망,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바로 상대방은 나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을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부속품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에서 생명을 빼내신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존재의 격이 아니라 조건의 격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동일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난무하게 될 거예요. 야 결혼할 때 너 뭐 해왔어? 야 결혼할 때 난 이렇게 해왔는데 넌 도대체 해온 게 뭐야? 이 이야기는 결국에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상대방과 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건의 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존재의 격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얻은 생명인 거예요. 나의 생명과 그의 생명은 동일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가정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고 명심시켜 주시는 사항이에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와를 보게 된 순간 나와 똑같은 생명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격이 달랐고 지금까지는 함께하기엔 무언가 부족했던 존재들만 있었는데 이제 나와 존재의 격이 맞는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마디로 나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만남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상대방이 또 다른 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도플갱어처럼 외모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고 상대방이 낮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존재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처음에 봤을 때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종종 목욕하시고 거울로 여러분 모습 비춰보십니까? 안 하시나 보구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을 보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가 나온 게 부끄러워요. 다른 건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랬어요. 하와가 아담을 볼 때 그랬어요. 서로가 벌거벗은 모습을 봐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요. 같은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요. 같은 존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고 상대방의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 부끄러움이 시작이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온 순간 상대방과 나가 내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상대를 바라봤을 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왜? 더 이상 상대가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나에게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토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존재의 평등, 존재의 평등.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뭐 여자는 본 차이나이기 때문에 뭐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남자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존재에서의 평등을 원하십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 그대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 같은 지아비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빠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밥은 엄마들이 차렸고요. 시골에 가서 명절을 치르면요. 소위 말하는 남자들은 다 누워서 TV 보고 있고 여자들은 정말 일부터 정말 밥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곳이 저희 시골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번 하려고 하면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난리를 치셨습니다.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고.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그게 사실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그 역할 구별. 사실 이런 게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 중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고 가정에 폭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평등이 아니라 내가 더 위고 내가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되는 대상이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집안의 수많은 갈라짐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절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만든 겁니다. 부부는 같은 존재이자 같은 생명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돕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젤. 근데 여러분 이 에젤이라는 뜻 안에는요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돕는 자. 이게 바로 에젤. 돕는 자.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권리를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권리를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헌신의 이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소망을 품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물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혹시 집안의 그 어떤 존재에 대한 평등에 대한 부분들이 깨져서 상처 입은 가정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들이 그 죄의 사슬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 평등을 이루어가는 존재의 평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4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 예배 주례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만 해석되어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의 대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짐승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물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왜 가정에 하나님이 토브라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선물을 준비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게 하실까? 왜 둘로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실까? 똑같은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이 말씀이 가정의 틀 안에 갖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정을 넘어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 이유는요,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까요?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까요?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처음에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종의 관계입니다. 복종의 관계. 이 복종의 관계에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하는 존재야 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은 그것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순종을 살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따르고 싶지 않은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요, 남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남자들이 배워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너를 내어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빠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인생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는 아빠로 목사로 살아가고, 근데 이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라는 베이스가 있지만 무언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한 저에게는 하나의 족쇄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뭐가 돼요? 아빠가 됩니다. 남편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배행삼이라는 저는 없어지고요. 목사, 아빠, 남편 이것만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재물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되는 건 나를 태우라는 의미예요. 아빠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워라? 가정에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가정의 역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를 나타내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의 존재의 목적, 남편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태우고 그렇게 나를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어디서 배워라? 가정에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 내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명밖에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그럴 건가? 여러분 버리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헌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것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려 자신의 육체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정에서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상해요. 아, 죄송해요. 네, 저는 이상해요. 남자들이라고 좀 묶지 말고 저는 좀 이상합니다. 엄마들은 그게 가능해요. 엄마들은요 아이를 위한 모든 시간이 엄마의 시간입니다. 아이를 위해 밥을 하는 시간도 아이를 재우는 시간도 아이를 씻기는 시간도 아이랑 놀아주는 모든 시간도 엄마는 그 시간을 내 시간을 뺏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빠들은 달라요. 여러분 아빠들은요 꼭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만화책을 봐야 되고 농구를 하러 가야 되고 자전거를 타러 가야 되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꼭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단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무엇을 세워가라?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또 서로의 그 엎드림, 또 서로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훈련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사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이 다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를 어디서부터 이루신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나누고 또 교회에서 서로 배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달할 때 바로 그것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의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자꾸 해야 될 것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똑같은 존재로서 서로의 역할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토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그 안에는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사실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냥 재밌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힘든 시간도 사실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 남들은 잘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뭐라고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 일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토부라고 믿어요. 이게 토부라고 믿어요. 단순히 격이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인생은 비록 롤러코스터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게 정말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교 모든 지체들이 저는 그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토부로 바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잃어가는 기쁨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가치관이 정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정말 그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같이 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걸림돌이 많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거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토부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모두가 밭에 감춰진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꼰대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토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할 정도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아버지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아버지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의 장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의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의 격을 아버지 조건의 격으로 강등시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존재를 사랑하며 아버지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이 각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화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자리잡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고 아버지 귀한 십계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밭에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시며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존재의 격을 아버지 스스로 조건의 격으로 아버지 격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눈에 보이고 아버지 내 안에 원하고 아버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안에 부족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변화시키려는 아버지 그런 부족함과 아둔함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아버지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그 존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혼자 있는 것보다 아버지 둘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이루는 뜻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여 그 가정 가운데 선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향한 아버지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여 사랑하며 선을 세우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버지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아버지 그 가정을 이뤄가는 모든 여정 안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합니다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아버지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아버지 뜻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을 이루어가려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아버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높낮이가 있고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존재의 평등함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의 평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상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상대를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풍성한 아버지 가정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등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아버지의 미션 푸는 과정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전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불쌍히 보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과정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과정의 충만함을 하나님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충분하게 부으시며 충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꿈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가정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보다 가정을 이루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아버지 그것들이 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이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갈 길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하도록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계획을 내가 바라보기 위하여, 아버지 그 계획을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 헌신하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에젤, 완벽한 동반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의 여정,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끝까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항상 소망을 더하시고, 항상 능력을 더하시고, 항상 조건들이 틈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신이라는 이름의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모든 사단의 계획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과 펴신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그 모든 여정에 언제나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은 연단이지만 그 연단은 결국에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감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여 언제나 동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